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자, 드디어 7월이고 이제 업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어에서 대공포가 늘어납니다. 본격적으로 대공포 3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대공포 3대일 때는 사실 치유사를 쓰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는 마법 숫자를 빠르게 늘려서 네, 3힐 마법으로, 그래서 자이언트 마법사, 그 다음에 힐 마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업글 눌러놓은 상황에서 이 업그레이드 누르면 이게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업글을 누르면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글을 빠르게 눌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법 제작소를 늘려서 분노 마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법 저장소 공간을 좀더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청해놓으면 나쁠 거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 선택하기. 대전에서 별 15개 수제. 장인 기지에서 별 15개. 가볼까요? 15개 한번 해볼까요? 자. 별두 개.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자이언트 10개를 사용해서 별두 개. 요건 너무 쉽죠? 자, 일단은, 자이언트가 지금 우리가 10개씩 뽑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눌러주고, 누르는 게좀 늦었네. 별두개 따러 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데는 다 맛집입니다. 이런 데는 다 맛집이고, 들어가서 맛집을 얻어주면 좋겠고, 엘릭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여기 엘릭서가 3개가 있죠. 여기 먼저 갈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클랜성의 병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없죠 없죠 없죠. 없는 거 확실하죠. 네. 없는 거 확실하고요. 자, 바깥쪽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거는 잘라주는 게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쪽에서 자르면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저 마우스 타워가 좀 골치 아프니까 네, 요렇게 해서 벽을 제대로 부셔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마법 깔고 아처는 한 3개 정도 남겨놓으세요. 3개, 4개 정도 남겨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회복 마법 한 번만 잘 쓰면은 이거 완파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 마법 타이밍만 잘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어쩌면 완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마법사 타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승산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것 같아요. 완파 될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완파의 비법. 네, 뭐 비법까지 말할 건 없겠지만 아무튼 도전 과제 네, 해낸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이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면 되죠. 뭐야? 대공포 8개. 대공포 8개도 되게 쉬워요. 방금만 해도 대공포 3개 보셨거든요. 근데 350개가 더 많은 것 같아서 350개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도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일단은 골드로 방어 타워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초반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골드는 빨리 벽 업글 더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거 업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것도 사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격력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법 제작소를 빠르게 누르고 드래곤을 빠르게 누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엘릭서에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즉시 건설로 벽만 업글해요. 어차피 우리 벽 다 업글하고 넘어갈 거니까 계속해서 업글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쁘지 않죠. 자, 요렇게 업글을 쭉쭉 해놓고, 네, 계속 업글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요게 한 30분, 왜 15분인가요? 네, 15분 해놓고요. 이건 뭐 금방이니까. 자, 네, 여기로 와 오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마을의관이, 장인의관이 4레벨이 됐습니다. 자, 장인의관 4레벨 되면 뭐가 새로 생깁니까? 바로 집합술가 새로 생깁니다. 35만 있어야 되고요. 네, 방어에서 장벽이 새로 생기네요. 장벽 일단 만들어 놓자고요. 둘, 셋, 더 있네. 넷, 다섯. 와우! 오, 대박. 네, 아무튼 이 장벽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뭐 할 수 없지. 네, 뭐 이런 거를. 해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뭐 수비니까. 자, 그 다음에 방어에 또 볼까요? 와, 아처타워 이거 5분이네. 와, 세상에, 이제 아처타워가 두 개네. 자, 5분 동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글도 이제 30만인데 군대에서 35만. 아, 그러면은 자원에서 골드 저장소 안 나오니까 골드 저장소 업글을 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골드 저장소 업글 누르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 5분이니까 저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어타워에서 푸시트랩 즉시 건설, 지뢰 즉시 건설이고, 경계 초소가 20만, 대공 폭톤이 30만, 메가지뢰 3만이고요. 네, 그 외에 뭐 별거 없군요. 이번에는 경계 초소가 좀 주요 건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 군대 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겠죠? 아마 배틀머신은 5레벨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어딨더라? 시계탑. 네, 시계탑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시계탑 재건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거 얼마 걸리지 시간이? 네, 안 남아있네요. 자, 아무튼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바로 요걸 도전을 할 거예요. 350개. 1시간 동안 15개를 공격을 하는 건데, 상대가 좀 세게 걸릴 거니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만만한 상대가 걸려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걸리죠. 자, 하지만 이거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세요. 자, 봐요. 이쪽에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가 이쪽에 있는 아처에게 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 건물도 부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정만 한번 조심하면, 그쵸? 함정만 좀 조심하면 얘를 못 잡을 거란 말이죠. 이 아처를 못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여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아무튼, 네, 넣어주고, 이러면 마을의 관을 부술 수 있어요. 장인의 관을 부술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별, 그쵸? 비록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한들 이별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가 우리 이기겠죠. 그래도 이별은 가능합니다. 자, 뭐 상대가 우리를 이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상대방에 비해서 방어타워도 다 완성이 안 됐고 또 공격력도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겠죠. 괜찮습니다. 네, 별을 따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걸 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별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입니다 네, 금방 따도록 하고요. 여기도 병력이 모이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법 제작소를 누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더 여유가 생긴다면요 어떻게든 드래곤까지 오늘 눌러주면 좋은데 네, 그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가속을 돌려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가속을 돌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라고 보고요. 자, 20초 남았으니까 공격 한 번 더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죠. 연고를 더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눌러야 될 큰 거는 자 일단 장인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일단 천체 연고소를 눌러야 그래야 빨리빨리 병력 업글부터 먼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사실 저는 요거부터 할까 했는데 골드 저장소부터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천체 연고소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격 한번 하고 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겼죠. 여기는 우리가 100% 이겼죠. 이거는 그냥 바바리안으로 몰아닥치면 이깁니다. 자, 함정만 한번 조심해주면 돼요. 함정, 함정, 함정. 별거 없군요. 완파 안되나? 생각보다 저 아래쪽 건물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이게 뭐길래 그렇게 안 부서져가지고 아 완파 못했네요. 아 저 대포한테 다 죽죠. 아쉽습니다. 산별도 할 수 있었는데 대포가 너무 강. 운 좋다 운 좋다 운 좋다. 대포가 너무 강하죠. 대포에 막혀서 선별은 안 됐습니다. 상대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4%였군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운이 좋아서 상대가 약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 바로 30만으로 저거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은 골드 저장소를 먼저 눌러서, 네, 해도 되고요. 그도 아니면은 이거. 엘릭서 저장소를 3시간을 눌러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즉시 건설할 수 있는 이런 푸시 트랩 그 다음에 이런 방어 함정들 즉시 건설되는 함정들 위주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더 없죠? 네, 고장 뭐 장식품 이런 거고 네 그러면은 뭐 골드 남는 골드로는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네, 깔끔하게 돈을 쓴 겁니다. 여기서 남은 거는 저 우리 요거 하면 되니까 요거 진행되는 대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게, 12개를 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뭐 36분. 충분하다는 거 알 수 있죠. 30개도 모을 수 있다. 1시간 동안 하면. 자, 아무튼, 요게, 지금 삼별이 나버리면은, 이제
3별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하죠. 자, 일단은 1, 2, 3, 4, 1, 2 이렇게 하고, 함정 확인. 큰 함정은 없죠? 오케이, 갑시다. 장대간 보수고, 완판은 무리겠네요. 아, 아프다. 아, 아쉽네. 아, 1별이네. 아쉽네요. 생각보다 상대 함정이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8만 8만 얻었고, 28개 얻어서 지금 트로피 1200개가 됐는데, 이게 다그 보너스죠. 보너스. 네, 보너스 1400개 때또 7만 7만 9만 9만 이렇게 보너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트로피를 높이 유지할수록 좀더 수익이 높아지는 시스템을 이 장인 마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장인 마을은 장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높이기가 좀 그렇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된다. 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자, 이제 여기서의 흐름인데, 오늘은 많이 안 알고요. 네, 그 마법 제작소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아, 예, 이런 대포 같은 건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냥 요거까지, 엘릭서 저장소까지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번에 자원에서, 어우, 다크엘릭서. 오, 다크엘릭서 저장소 나오네. 자, 2500. 만. 다클레스 저장소도 되게 솔깃하다. 솔깃해. 일단 공격 한번 해봅시다. 솔깃해요. 진짜, 진짜 좀 솔깃해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저는 솔깃해요. 다클레스 저장소라. 솔깃한, 아, 뭡니까 이거? 아, 마법사네. 자, 이게 마법사가 아니라 발키리였으면은 요거 완파가 돼요. 근데 마법사이기 때문에 완파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뽑아볼게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어요. 자, 이제 봐요. 벽 부셔야 돼, 벽 부셔야 돼. 굉장히 강렬한 마법사를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마법사들의 모든 걸 걸면 안 돼! 저잘 부셨죠? 자, 이건 완파예요. 이건 완파입니다. 이건 완파 되겠어요.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법을 쓰는 것이 확실한 수였습니다. 자, 클랜 분들이 보내주신 7레벨 마법사를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맛집을. 40만 정도면 대단한 맛집이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완파를 하고도 제 눈을 믿지 못할 정도의 45만짜리 맛집. 자, 말도 안 되는 맛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목표 80만 요거 하고 나서
아, 다크엘리스 저장소도 저 되게 욕심이 납니다. 왜냐면 바로 바바킹을 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공격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건 무조건 눌러야 되고요. 28만 남았는데 혹시 50만이 됩니까? 50만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90만으로는 벽 업글하고. 아, 60만이네. 아, 공격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아, 좋습니다. 공격 한번 더 해서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요거를 완수하도록 하죠. 별두 개만 따면 됩니다. 별두 개만 따면 되는데, 상대가, 별두 개를 따기에 둘만한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요거는 길 정리 하고, 안쪽에 처리 잘 해주고, 와, 저 건물의 방어력이 너무 강해서, 네, 요거는 깨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별을 못 땄습니다.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30%는 뭐 잘한 거죠. 네, 아직 공격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상대방은 40기나 쓸수 있어서, 네, 상대방이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저렇게 막아놓고 하는 배치도 나쁘지 않은 배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배치 편집에서, 아, 나중에 하죠. 네, 나중에. 네,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나오는 대로 한번더 공격하고, 네, 여기 모이는 대로 한번더 공격하면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별두 개, 아, 하나만 더 따면 되나요? 아무튼 별을 따기 위한 모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디든 지금으로서는 사실 다 공격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벽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면은 아처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법 괜찮은 흐름이 돼요. 장인의 관을 부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 알기가 어렵죠. 일단 1별은 했어요. 아, 뇌전탑이 너무 아프네요. 자, 요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네, 어차피 1별밖에 못했다고 해도 1별 한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뇌전탑하고 이 아처 두기 대포까지 요게 좀 많이 아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졌네. 하나 남았군요. 네, 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고요. 네, 여기는 병력 모이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요거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돼서 여기서. 근데 뭐 350점 더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할 건 없겠지만, 1일 남았는데, 1일 남겨서 보상 최대까지 받아주면 좋잖아요. 이 보상이 여러분, 보통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보석 10개도 크고, 보석 10개, 20개 얻고, 여기서, 뭐, 이런 거, 회복시간 단축, 이런 것도 되게 크잖아요? 네, 40개 당연히 크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웅 즉시 업글. 그 다음에 마스터 장인 즉시 업글. 요 마스터 장인 즉시 업글 요것도 좋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신속 포션, 자원 생산 속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도, 네. 업그레이드 즉시 완료 책.
그 다음에 요거 큽니다. 요거 훈련 포션 3개 끄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여기 훈련 포션 또한 개네. 마지막 건왜 이렇게 또 약해? 네, 좀 약한데 아무튼 이런 좋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더 공격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걸 하지 않더라도 다른 클레온들이 해주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클랜 게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완파를 노릴 거라면, 자, 함정 확인. 자, 이거는 이별 분명히 되죠. 아, 근데 함정이 너무 컸어. 근데 1별만 돼도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별을 따는 거였기 때문에. 아, 함정이 진짜 컸네요, 여기가. 함정 한 방에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요. 상대방 잘합니까? 잘하네. 상대방 2별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별을 추가했습니다. 빨리 끝내주지. 별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요게 되면서 보너스로 570점까지. 네, 멀티플레이에서 별 12개. 요거는 조금 어렵겠네요. 요거는 가속을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다. 멀티플레이 2회 승리 이런 것도 쉬울 것 같고요. 천체 연구소 5개 파괴 이런 것도 좀 쉬울 것 같고. 아무튼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네, 진행해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됩니다. 한번더 공격하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기둥, 이런 거는 빨리빨리, 네, 처리를 좀, 이런 거좀 눈에 거슬려서, 처리 좀 해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자, 다양한 마법 아이템이 있는 가운데 이 마법 아이템, 아, 없네요 아직. 골라야 돼. 아, 보상을 이제 나중에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보상 잘 고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긴 다 끝났죠? 저 업골 중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남은 장인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업그레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원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요. 네, 안올것 같습니다. 갑시다. 기다려봤다가 안 오면 바로 가야죠. 자, 14만. 14만에서 제가 움찔했어요. 자, 같은 14만인데, 얘가 훨씬 쉽죠? 그죠? 그래도 넘어갑니다. 좀더 욕심, 와, 35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기, 그게 있느냐는 거죠. 클랜성 변화. 없어, 없어, 없어요. 아, 안 돼. 돼,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자, 나머지 파괴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집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쪽은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한쪽을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버려야 될 때가 오면
덜어야 됩니다. 애들 체력 잘 보시고 자이언트 체력 잘 봐야 돼요. 데미지를 어디서 입을 건지도 확인을 하고 지금이야! 해냈어요. 이별이면 해낸 거야. 걔네 엘릭서 많이 털었어요. 자,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 정도면 잘 털었다고 보고요. 네, 엘릭서 30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골드가 100만이 남았습니다. 골드가 100만. 80만이면은 아, 안 돼. 아, 안 돼요. 요건 되지만 지금 저걸 할 시간은 없죠. 자, 그러면은 바로 골드로는 다 장벽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로 하고요. 오우. 마우스 6레벨을 주셨네요. 저걸로는 좋은 방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네, 잘 해놨죠? 네, 이렇게 해서 업고 쭉 하면 되고, 이제 엘릭서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욕심 한번 우리 내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 딱 놔서 욕심을 부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크엘릭서 저장소 나오면 그걸로 다크엘릭서 1만을 모아서 네, 바바킹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흑병사 훈련소도 빠르게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네,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드디어 7월에 왔고요. 7월에 와서 처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부터 해야 되냐, 공격력 올려야 된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지었는 다크엘릭서 저장소를 짓고 요거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파밍을 더 열심히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연구소 올리고 마법 제작소 올리고 그 다음 순위로 드래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합수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올리는 겁니다.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저처럼 장인이 넷이라면 적어도 2명에서 3명 정도는 엘릭서를 이용한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소 같은 5일 걸리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편에서 집합소 올리는 거 보여드릴 텐데, 집합소 한번 누르고 5일 걸리고 한번 누르고 5일 걸리고 요거기 때문에 진짜 파밍을 잘해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집합소 업그레이드 하는데 인구수 늘리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꼽혀요. 특히 이제 9월 올라갔을 때 요거 올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집합소 누르는 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누를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리파인 버전.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